블랙리스트 문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이고 오늘 토론회는 조정환 의원, 송기석 의원, 노회찬 의원 이렇게 그 3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가 같이 공동으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 좀 논의되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뭐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문화예술 행정이라든가 문화예술 이 비전 앞으로 정책적 비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좀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를 마련이 됐고요. 먼저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종환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송기석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 노회찬 의원님께서 오늘 꼭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좀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 못 하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발표자로는 강신하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 단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발표해 주실 거고요. 아직 도착 안 하시는데 곧 도착하실 것 같고요. 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선유 참여연대 공인법센터 변호사님 또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동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님 발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지연 문화문제 대응모임 공동대표님이 또 예술문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발표해주신 우리 패널분들 그 이렇게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학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문화에서 이제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좀 폭넓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주제를 아마 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금 그 이 다양한 영역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논의들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아져서 이후에 좀 발전적인 방향들 방법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좀 오늘 좀 자리에서 논의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좀 발표자분들이 많아서 바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랙리스트 소송의 법적 의미와 재정 지원 심사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강신하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변의 강신하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문화예술인들 중 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우익을 보강한 이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헌법적으로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보도는 잘 안 됐지만 한편으로 이게 정치 성향은 이게 민감 정보로 개인 정보 보호법에 보면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관리하면 안 되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수사도 진행되고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역대 정권의 블랙리스트 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은 풍기문란 뭐 단속을 목적으로 대중가요를 단속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대수의 물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고 했고 또 그때 1970년대 영화 보면 바보들의 행진 영화 보면 가위 들고 젊은 남자가 이제 장발 길렀다고 해서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노래 배경음악이 그 외불러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외불러가 반항한다고 해서 이게 금지곡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Blowing in the Wind 이 노래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건데 이것도 반전곡이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가 해직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서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이
취업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소송을 내서 이게 아마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도 그 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에 비춰보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최근 한겨레 20일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좌익과 우익 문화예술인 분야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대외비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기 이 페이지 보면요, 좌파 집단 인적 청산 및 재정 지원 중단, 건전 문화 세력 형성 지원, 기업을 활용한 우파 문화 지원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서 좌파 세력을 좀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한예총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4분의 1로 축소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9월부터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예술위의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점 지적, 이걸 근거로 요 보고서를 올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 등하고 이제 서로 공모해서 청와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만들어서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을 이렇게 계속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국정원에서는 원래 국내 정보 관여가, 국내 정치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찰하는 행위에 대해서 며칠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에서 공모 사업에서 미리 지원자를 배제하라고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은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고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기소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형법 위반에 따르면 직권남용하고 강요죄가 됩니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는데 기금 지원 심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강요는 뭐 언론에 났지만 문체부 직원을 이렇게 강요해서 이렇게 심사 지원 배제하지 않으면 보직을 뭐 한직으로 옮긴다든가 또 사임하도록 하는 것은 그게 폭행 협박에 해당해서 아마 강요죄로 기소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 성향, 뭐 사상 신념을 이걸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헌법상 자기 정보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그 헌법상 그런 권리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리스트 금지 관련 법률, 그러니까 이게 심사 과정에서나 국가 권력이 심사 과정에 개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지 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문화예술진흥법은 가장 강범위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문화예술인을 기금 심사를,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기금 지원하는 법인데 여기 보면 문화 그 심사 기준으로 어떤 게 있냐면 29조에 그 심사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만 있고 그 이외에 외부에서 심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실제 심사를 불공정하게 하면 처벌 규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아마 저기 재정 지원 규정이고 복지 규정이라서 처벌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 영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인데 여기도 13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규정만 돼 있고 외부에서 심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하거나
심사위원이 심사를 불공정하게 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부산국제영화제도 예산이 뭐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이빙 배를 배급한 시네마 달도 이렇게 기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심사를 불공정히 하거나 개입한 공무원이 이게 처벌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형법 아까 말한 형법에서 직권남용 강요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게 밝혀지기 거의 어려운 거죠. 만약에 그 기금 지원 규정 자체에 심사를 공정하게 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좀 겁이 나서 좀 심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하는데 조금 어려울 건데 기금 지원 규정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뭐 심사를 마음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이 쭉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도 이렇게 문화예술인을 복지를 지원하는 규정인데 여기에는 아예 뭐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심사 과정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세 가지 해봤는데 첫째로 기금 지원하는 규정 자체에다가 심사 불공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뭐 외부인이나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복지 규정이라서 여기다가 처벌 규정을 두는 게 적당한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기금 지원 규정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불공정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그 일반법에다가 심사 불공정을 금지하는 규정하고 국가 권력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도 두고 일반법도 두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문화예술계 갑을 관계도 심각하고 또 로이 사건 등에 보면 이게 젊은 예술인들이 착취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또 심사 불공정도 배제하는 문화예술 공정화라는 법률을 제정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발표 강시장 변호사님 발표 들었고요. 아마 지금까지 아마 역대 정권하에서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현재 법률적으로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실제로 블랙리스트 소송을 지금 단장으로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고 아마 최근에 또 문화예술계 불공정 문제를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형태로다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좀 방향성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혜 교수님께서 블랙리스트 문제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법전원 이준일 교수입니다. 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그 헌법적인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이게 어떤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특검 수사가 종료가 되고 특검 수사에서 이미 블랙리스트의 어떤 불법성은 확인이 되었지만 이것이 그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특검이 아마 이 관련된 서류를 현재 제출했을 것이고 주요 증거 자료는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아마 사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이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장관, 또 김상률 전 문화수석 등 일곱 분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관련해서 헌법적인 쟁점은 결국 그 앞으로 대통령 탄핵과 또 뭐 새로운 대선에 의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도 앞으로도 이런 그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블랙리스트가 어떤 헌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검열이고 두 번째는 감시이고 세 번째는 차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블랙리스트는 검열이고 또 감시 혹은 사찰이고 그리고 차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검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블랙리스트는 검열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표현의 자유, 우리가 헌법상의 용어로는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이 표현의 자유에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전 검열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전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물이 표현되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표현될 표현물과 표현되지 않을 표현돼서는 안 되는 표현물들을 구분한 뒤에 만약 표현돼서는 안 되는 표현물을 표현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 강제 처분을 하는 뭐 제재를 가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검열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거의 확고한 판례로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헌법은 다양한 이 정신적 기본권 혹은 문화적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심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그것인데 바로 이러한 정신적 자유권은 공통적으로 이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표현하는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금지되어 있는 검열은 이런 다양한 정신적 기본권, 문화적 기본권에도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이 성향을 분석하고 관리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한 문화적 기본권들, 특히 주로 예술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들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특히 포함되어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이 표현물들을 검열함으로써 결국 이 표현 주체에게 이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오랫동안 이 사전 검열이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해악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언론 출판에 대하여 사전 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전 검열이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예술의 자유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사전 검열은 결국 표현 주체의 이 창의적인 예술적 상상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또 예술가의 자율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가 원하거나 심지어 지시하는 그런 내용의 표현물만을 생산해 내게 함으로써 예술가를 인격체가 아니라 공장의 기계와 같은 존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제재의 방식은 결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이 아니라 다른 방식, 즉 표현물이 표현된 이후에 사회적 해악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뒤에 가해지는 이 소위 말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 해악, 위험의 원칙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표현물이 표현되기 이전에 이 검열하는 행위는 헌법적으로 이 허용되는 어떤 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물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채택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검열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전 검열은 국가기관, 특히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사전 검열이지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검열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다이빙벨 상영을 둘러싼 이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영화제를 주최하는 사적 단체가 이 특정 영화의 상영을 검열하고 상영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거는 국가가 아닌 정부가 아닌 사인에 의한 이 검열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는 특히 의회는 국회는 이런 국가가 아닌 행정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검열을 금지하고 이런 금지를 위반하는 사인에 대해서 특히 단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법률의 제정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하나의 헌법적 원칙이지만 사전 검열을 금지하는 취지는 각 개인에게 이 표현의 자유 혹은 다양한 이 문화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사전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될 특히 제3자인 사인으로부터 사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적극적으로 이 사인에 의한 검열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법률의 제정을 시급하게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검열과 관련해서 현재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국가는 더 이상 어떤 면에서 직접적으로 이 검열의 기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검열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검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는 직접적인 방식의 검열이 아니라 바로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특정한 명단을 작성해서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이 재정 지원을 배제하거나 혹은 또 반대로 특정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재정 지원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여함으로써 결국은 이 문화인들, 예술인들에게 하여금 그 리스트에 올라가거나 또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자기 검열을 하고 또 일정한 표현 행위를 스스로 금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그와 같은 문화적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검열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래에 이와 같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특히 검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침해를 적극적인 기본권 침해의 한 범주로 이해해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교묘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국가에 의한 것이든 사인에 의한 것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헌재도 좀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찰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결국 일정한 문화예술가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뒤에 관리하고
또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성향을 감시하는 행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헌법은 적극적으로 개인의 비밀 영역과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의 자유라든지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통신의 비밀과 같은 비밀 영역,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해해 보면, 그리고 이 기본권들을 종합해 보면 국민은 국가로부터 감시받지 않을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와 학설에서는 이와 같은 비밀,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본권들을 종합해서 최근에는 이 정보의 영역이 강화되면서 이것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바로 이 감시받지 않을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권리는 사실은 좀 더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처럼 이런 감찰 내지는 사찰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 권리와 더불어 감시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이 그 측면의 이 의미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는 소위 말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정 정도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또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이른바 감청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당연히 국가 안보와 범죄 예방에 국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이런 이 감시와 사찰은 결국 일반 국민들을 범죄인 내지는 일종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으로 간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두 차례 이 사찰과 관련된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각주 28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국군 보안사에서 이 정치인과 민간인들을 사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던 일이 있어서 이미 이 법원도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상 이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 불법행위라고 하는 점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이미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생활 내지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함으로써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는 차별이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민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혹은 그와 반대되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특정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고 또 그럼으로써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또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이거는 국민들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나 이 학자들은 소위 말해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나 동등하게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차등적 처우를 할 수 있는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이 정부 쪽에서 혹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적 처우로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차등적 처우에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고 배제하고 특혜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정치적 의견이나 견해에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으로도 명백하게 이미 차별 행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특정한 집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일종의 괴롭힘, 해러스먼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특정한 집단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특정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서 결국 따돌림시키는, 그래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전통적인 이 차별의 개념에 관한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괴롭힘은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희롱 같이 이 섹슈얼 해러스먼트도 차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도 우리가 차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야말로 아주 교묘한 일종의 괴롭힘, 해러스먼트로서 이거는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블랙리스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결국 감시이고 사찰이고 차별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 감시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검열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래에 우리가 이 국가의 감시에 맞서서 이 국민에게는 역감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가가 혹여 이런 리스트들을 작성하거나 혹은 다른 사인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들을 지원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바로 이 역감시권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진일 선생님이 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쟁점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서 검열, 감시, 처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이 블랙리스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나 민변이나 참여연대 그리고 그 문화의 문제 그 대응 모임 같은 단체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된 법률 대응 모임을 따로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 안에서도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좀 지켜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오늘 그 이진희 선생님 발표가 되게 많은 좀 시사점을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지금 법률적 쟁점들 갖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블랙리스트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그 법 정책의 어떤 개혁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홍성수 그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께서 좀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성수입니다. 저는 그 법사회학이라는 전공을 좀 공부하고 있고요. 좀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로 해결이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법이나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의심이 든 것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번 사건의 특수성은
사실은 뭐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했다, 뭐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노골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뭐 점수에 있어서 약간의 불이익을 겪고 이런 정도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제 배제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어떤 기존에 어떤 의심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는 질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하는 그런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 이게 탄핵 사유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탄핵 사유일 수도 있고 또 특검에서 밝혀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저는 가장 좀 의미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블랙리스트 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건은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의 본질이 뭔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은 몇 가지 제가 문제가 됐던 사업의 목적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수문예지 발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문학 분야 전문지 발간을 지원한다. 뭐 다원예술 창작 지원은 사회적 문화적 통사업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다원적 예술의 담론 생산과 창작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마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가 어떤 문화의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재정을 지원하는 산업이고요. 뭐 헌법적으로 본다면 문화 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진흥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화부라는 데가 약간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자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자체 집행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이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라고 하는 건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하기만 하는 그런 제한적인 역할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걸 내버려 두면 민간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러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른바 어떤 소수자의 문화라든가 소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도태되면서 또 문화적 다양성을 다양성이 이제 와해될 수 있는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국가는 문화 생태계의 어떤 다원성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의견을 가진 일종의 어떤 반대파, 어떤 소수파들을 일괄 배제한다는 점에서 지원 사업의 목적하고는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 개입의 방법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 가능하면 문화 영역엔 국가가 일체 관여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접적인 재정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일종의 뭐 황금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이제 놓여지는 게 되거든요. 그 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지원을 하게 되면 국가가 그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이제 도태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이제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부 지원 사업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제 확보할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3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통제하는 방법은 대개 이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을 무슨 선정 위원회에 맡기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위원회처럼 아예 기금의 운용 자체를 어떤 위원회나 정부 출연 기관 재단에 위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민간의 물론 이거는 이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위원회 임명은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이 대통령제의 어떤 한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서는 뭐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추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뭐 여야가 분별해서 추천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선정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개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걸 이제 고안하기 위해서 또 일부 위원회들은 뭐 임원 추천위원회를 둔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완을 합니다만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은 그럼 또 누가 임명을 할 거냐? 이건 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그 원래 있던 그 이사회나 기존의 위원들이 또 추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기로 한 이상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는 항상 있고 우리의 과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제도를 지금의 어떤 제도를 조금 손질하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블랙리스트 같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어떤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그런 제도에 의해서 걸러낼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교묘하고 또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게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어떤 그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마련된다고 해도 이제 그 다 막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장관이 위원들을 선임할 때 아까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장관이 임명하는 거가 되겠죠. 위원들을 선임할 때 뭐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법에 따라서 전문성, 경험, 덕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선임한다면 사실은 별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요. 또 정치가 민주적이고 또 문화예술계가 힘도 있고 건강하고 또 책임 있는 관료사회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제도의 빈틈이 메워지는 것이지 어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도 사실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제도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이제 기존에 나왔던 대안들을 좀 간단히 점검을 좀 해보면요. 이제 3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제 강 변호사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위원회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또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해야 되고 어떤 개입을 위한 다리 자체는 계속 이제 놓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금 운용 자체를 민간에게 이제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기존에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번에 사과문 발표하면서 이제 냈던 여러 가지 대안들 뭐 예를 들면 심사위원 선정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거나 뭐 불만사항 신고 접수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 다 좋은 제도지만 사실은 훨씬 더 이렇게 그 교묘하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대안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기본법을 이제 이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기존의 문화기본법에도 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정치적 견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새로 입법을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조항은 의미가 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이제 선언적인 규정이고요. 아까 강 변호사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선언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처벌 규정을 또 두는 건 굉장히 좀 어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공직사회의 일종의 경고적인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징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안이라고 봐야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선언적인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 차별 아니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의 어떤 교훈을 앞으로 블랙리스트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여기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블랙리스트와 같은 방식의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문화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이 노골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불공정한 조치들을 막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냐? 저는 후자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는 굉장히 우리 사회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물론 이렇게까지 될지는 우리가 몰랐다는 건 있지만 어쨌든 좀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그런 노골적인 조치가 아니라 좀 더 교묘하게 작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을 건가까지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정치적 견해를 어떤 이 새로운 문화
기본법에 어떤 그 차별 금지 사유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참에 우리가 이제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서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좀 광범위하게 좀 토론을 해 가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넣을 것인지를 만들어 가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가 이게 문화기본법 이렇게 보면서 언뜻 들었던 의문이 인권위법에는 차별금지 사유가 19가지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물론 문화기본법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장애라든가 뭐 성적 지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지원 사업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내용은 왜 없을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가 생기니까 정치적 견해만 딱 넣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 지원 사업에서의 차별적인 요인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좀 논의를 좀 넓혀서 좀 논의를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책임 있는 공직 사회죠. 사실 책임 있는 공직 사회가 있다면 특히 이런 블랙리스트 같이 노골적인 사건은 전 얼마든지 좀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상관에 복종할 의무라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도 있고요. 또 판례에는 불공정한 어떤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권리도 이미 판례로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처리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공무원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제 뭐 복종 의무 국가공무원법 중에 이제 복종 의무에서 단서 조항으로 이제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미 판례로서 확립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률로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도 또 저는 재밌는 걸 하나 찾아냈는데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좀 본 부분이 이 법령상 공직수행에서 차별금지에 관련된 조항은 오로지 종교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부분은 일체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만 넣을 게 아니라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조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논의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두 분 발제하신 거에 보충을 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 같은 걸 처벌하는 입법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입법이 정당하고 당위적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런 입법이 이제 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기능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예를 들면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이번 건 같이 이 블랙리스트를 노골적으로 만들어서 해당 위원회에 이렇게 건네주는 식의 것은 뭐 지금의 어떤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처벌법규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 딱 걸려들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저도 이제 위원회 이렇게 가서 뭐 선정 같은 거 해보면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장난을 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이제 36-8페이지 마지막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제 제도를 아무리 잘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민주적인 정치가 어떤 제도의 작동을 공정하게 통제하고 또 건강하고 또 강력한 시민사회가 또 감시자의 역할로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처벌법규라든가 뭐 문화기본법상의 이런 상징적인 규정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물샐 틈 없이 모두 다 뭐 검찰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수사를 받을 거다 이렇게 그 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 선생님 발표 들었고요. 그
지원제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 재발 방지와 관련된 내용에서 그 현재 그 사업 선정 방식 그러니까는 뭐 지원제도에 대한 얘기겠죠. 라든가 뭐 문화기본법의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공직사계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좀 중심을 지적해 주셨고 근데 어쨌든 그 어쨌든 제도 개선도 제도 개선이지만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토대, 민주적 정치적인 토대 그리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민사회의 뭐 이런 근본적인 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말씀하셨던 문화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문화기본법을 같이 만드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후에 아마 그 토론하면서 그 뭐 차별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문화기본법에 담기는 게 좋을지 같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뭐 아마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되겠죠. 그 이렇게 지원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해서 정책 연구라든가 진행하시는 분들이 마침 또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이 토론 시간에 그 부분도 좀 더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참여연대 김선호 변호사님께서 불법 시위 단체 지원 배제 사례를 통해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 해가지고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지 방안이나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유 변호사입니다. 앞서서 이제 학자님들께서 또 이제 어떤 법적 쟁점, 헌법적 쟁점도 또 법사회학적 관점도 말씀해 주셨고 아마 뒤에 이제 예술인들께서 또 이제 문화예술에 어떤 집중한 그런 또 논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제 문화예술계란 어떤 특수성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이제 어떤 정치적 국가의 비판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재정 지원에 있어서 차별하는 문제 이 문제에 좀 방점을 두고 그것에 가장 최근에 또 현재 진행형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불법 시위를 한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으로 사실은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사실 이 사례들은 이제 불법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례들과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사실 또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계기로 해서 어떤 것들을 좀 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실 이 블랙리스트 사태 저는 약간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에 광우병 소고기 이제 반대 촛불 집회가 한창 있은 후에 이제 그 소위 불법 시위를 명분으로 해서 정부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이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부는 이제 뭐 명분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이제 보조금 그러니까 불법 시위를 한 단체한테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뭐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지원을 배제하고자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아예 법률에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시법 위반 행위 혹은 집회에서의 형법이나 폭력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근거를 두는 법률안을 이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이제 위원회 단계에서 좀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률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무산됐지만 대신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2008년 말에 이제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집행 지침을 마련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기금관리 주체는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이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신설을 했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2009년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 지침에 반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지침에 따라서 다른 부처들이나 공공기관들도 이제 이런 지침들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국회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 이제 그 지원이 배제되는 범위가 축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한 경우나 구성원이 처벌받은 경우는 이제 배제하게 됐다 예외가 됐지만 여전히 이제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전히 2017년 거에도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일종의 이제 뭐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불법 폭력 시위 관련 단체 현황 이런 목록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달에 이제 그런 단체 현황이라는 이제 목록을 각 부처에 통보를 하면서 거기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촛불 집회에 주로 많이 참여했던 1,800여 개의 단체들의 명단에 첨부를 했고 이런 명단들을 이제 받은 각 부처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해당하는 단체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교부금을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시위를 하지 않겠다거나 혹은 뭐 광우병 대책 회의에 뭐 소속은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적극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이제 뒤에 소송도 이건 소송까지 갔던 사례들인데요. 이제 그 한국여성노동자회나 여성의 전화, 경기여성연대 등에게 이제 지원 결정을 해놓고서 이후에 이제 그 지원금을 교부하기 전에 이제 확인서 제출하도 요구했다가 제출을 거부하니까 이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가로 한국작가회의에 또 이런 주도한 단체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할 경우에는 뭐 어떤 책임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를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되자 그런 요구를 철회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 아예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입찰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한 첨부 서류로 그런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그런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불법 시위를 했던 단체들을 이제 그런 명목으로 재정 지원에 배제하려는 시도가 뭐 의회를 통해서도 경찰이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제 이런 게 주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9년, 10년에 사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전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에 비해서 사실 이 당시에 이런 지침이나 이런 시행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뭐 언론들의 보도나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지금만큼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대응들이 사실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블랙리스트는 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서 이런 지침들은 아예 어쨌든 공개된 지침을 통해서 시행됐던 것인데 공개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사실 이번만큼 강하게 문제되지 않았을까 사실 좀 그런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이것이 좀 불법 또 뭐 폭력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차별이 이제 위법 행위에 대한 억제나 뭐 질서 유지 집시법을 준수하게 하겠다 어떤 그런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처럼 그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상으로는 이제 뭐 불법 시위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그냥 불법이라는 어떤 그 내용 중립적인 규제처럼 사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분히 반감을 사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떤 뭐 질서 유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이 불법 시위 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 집시법 위반 행위의 규제 이것은 이미 집시법이나 뭐 형법을 통해서 충분히 제재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만약에 실제 지원받은 보조금을 뭐 집회 비용으로 쓴다 전용을 했다 이럴 때는 뭐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보조금 관리법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목적 또 해당 보조 사업의 내용의 적정성 이런 것과 무관하게 불법 시위 근절이다 이런 목적을 과연 지원에 있어서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목적이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이제 가진다고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사실은 물론 이제 과연 보조금을 이렇게 어떤 위법 행위 억제 목적으로 과연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지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이 있는데 특히 유독 그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법 사유만 명시한 것은 사실 더욱더 자의적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제 집회 시위의 방법으로 표현하려는 동기를 훨씬 더 자주 갖게 되고 또 정부로서도 어떤 그 집회 시위 같은 경우에 자신들에게 이제 비판적인 내용의 집회 시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또 그런 동기를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시위라는 어떤 표현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법 시위라는 언뜻 보기에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규제 내용은 사실은 그 집회 시위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견해의 내용에 따른 차별로서 분명히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주로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이 지침의 주요한 적용 대상이었고, 오히려 이제 물리력을 행사했던 보수 단체에게는 뭐 계속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법적인 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몇 차례에 걸친 이제 그 소송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단체, 또 지원 대상이다가 이제 갑자기 중단된 단체, 또는 이제 선정이 됐다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서 이를 거부했다가 이제 지원이 이제 취소된 사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뭐 소송의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드리면, 그 인권 영화자 인제 인디 포럼이 영진이 영화 단체 사업 지원을 했다가 이제 배제된 선정에서 탈락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에서도 공익 소송으로 지원을 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소송은 결국 이제 패소했는데요. 사실 그 좀 이유가 사실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원하는 과정, 또 그 심사 이 탈락 과정에서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영진이가 이 기획재정부의 그 불법 시위 단체 배제 지침에 따라서 배제한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불법 시위 때문에 배제한 걸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기각이 됐던 사례고요. 또 이제 계속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받다가 중단된 사례라던가, 또는 확인서 제출을 안 해서 이제 결정이 취소된 이런 사례들에서는 승소를 했는데요. 사실 그 승소의 이유는 그런 지침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 단체들이 실제로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약간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이제 승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약간의 승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아쉬운 측면은, 저희 어쨌든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그때 인디 포럼과 이제 인권 영화제 사건을 이제 공익 소송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이제 견해차에 따른 차별의 문제라고 규정을 하고, 단순히 이 두 단체가 뭐 불법 시위한 단체가 아니다 이런 주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형태로 차별하는 기획재정부 지침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함께 했었는데, 뭐 기재부 지침에 따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지를 못했고, 그 나머지 두 소송에서도 사실은 그런 방침 이런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좀 유일하게 의미 있는 판시는 그 한국 여성의 전화 판결에서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이제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의 성격 혹은 활동 내용 이런 걸 문제 삼아서 확인서를 제출한 의무를 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부분이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법 시위라는 것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재정 지원에 있어서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좀 어떤 위법적인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제 규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과 함께 이제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함께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좀 중첩이 되면서 또 이제 차이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결국은 이제 재정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한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차별의 어떤 뭐 기준이나 방식, 그리고 차별에 있었던 분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불법 시위 지원 배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2015년에는 영화 발전 기금과 관련해서도 이제 불법 시위 단체는 이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도입되기도 했고, 또 이번에 문제된 블랙리스트도 반드시 문화예술계에 국한된 지원 배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소 사실에 비춰 봤을 때 이제 그 꼭 문체부나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니라 뭐 고용노동부나 공정위, 통일부, 뭐 보건복지부, 환경부 이런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하던 단체나 인사들도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 배제가 되었고, 그 지원 배제 사유에는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 참가 이런 것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가지는 아까 이제 뭐 홍성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번 블랙리스트는 뭐 정말 최소한의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리에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또 비협조적인 공무원들에게 이제 사직 강요까지 하면서 관철시키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이제 뭐 농락하고 어떤 그 자율적인 의사 결정 자체를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킨 그런 이제 방식으로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 불법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공개된 지침이라는 행정 규칙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는 걸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형식적인 법치주의 외관을 이제 둘러 쓴 채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그 비정상성으로 보면은 이번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겠지만, 저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사실 이런 세력에게 다시는 권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좀 신뢰를 하고, 이런 정도의 사태가 과연 또 반복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이렇게 법치주의의 어떤 형식을 표명하면서, 그리고 중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명하면서 행해지는 어떤 차별과 배제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런 그 불법 시위에 대한 지원 배제 지침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존속하고 있고, 저는 향후에 박근혜 정권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 그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공동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회의 과정에서도 불법 시위 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사실은 이렇게 뭐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차단하고자 하는 동기는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저희가 대응을 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할 때 이렇게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의 또 어떤 이 직권 남용에 의한 이런 배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지침이나 혹은 법률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문제 제기도 계속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제가 목차에는 이제 견해차에 따른 재정 지원 차별의 위험성을 명확히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 썼는데, 저는 이제 그 위험성의 기준을 좀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어떤 위헌적인 차별이라는 어떤 결론 자체에 뭐 의문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왜 이것이 위헌적인 차별이냐에 이르기 그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연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할 때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재정의 한계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지원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차별의 문제, 평등의 문제를 반드시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지원에서 차별을 가지고 이제 평등권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는 뭐 헌법 소원도 사실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재정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정말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별의 기준으로 어떤 기준은 그럼 과연 가능한가, 또 그 방식은 또 어떤 거는 위헌이고 어떤 것은 또 합리성이 있는 차별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좀 사안에 따라서 어떤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재정 지원의 어떤 목적과 취지, 그 재정 지원을 하는 분야, 그 분야에서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엄밀하게 좀 논쟁에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은 위헌이다. 사실은 그럼 과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저는 그런 단순한 사실은 명제는 생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물론 뭐 검열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문화예술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사실 추진하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책에 협조하는 사실 사람에게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권한이 저는 재량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런 과정에서 어디까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어떤 기준은 과연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준과 원칙들을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민사소송도 하게 되겠고 탄핵 과정에서도 논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별도 헌법 소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원칙들을 함께 좀 논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최근에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이 민법이라든가 법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그게 그냥 블랙리스트 금지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하거나 뭐 이런 방식의 좀 논의에서 이제 아직 이건 많이 못 나가고 있긴 하는데, 오늘 사실 이제 홍성수 교수님이나 그 지금 김상우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뭔가 이 제도 개선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논의들이 좀 많이 이후에 좀 토론해서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뒤에 이제 그 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문화예술계 라고 할 수 있는 그 문화예술 운동하고 계시는 이제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실 건데, 이제 아마 이 두 분들의 그 발제 내용들이 과연 그럼 우리가 그 좀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가야 될 원칙이라든가 기준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이동현 선생님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동현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좀 문화적 분석을 좀 해서 블랙리스트의 구조적 실체를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크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제 정신병리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기 위한 정치적 명부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리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신념 체계 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제 간혹 이제 읽게 되는데요. 대략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문화예술인들이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예술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으면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문화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좌파 예술가 척결을 위한 블랙리스트는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신념 체계로 굳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이제 기소되고 나서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블랙리스트는 검열이 아니라 자기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봐서는 아직도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이 일에 봉사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유신 정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이데올로기적 신념 체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리적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예술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심리적으로 되게 컴플렉스를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 정권들은 예술가들을 굉장히 리버럴하고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선입관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심각하게 우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극소수의 예술가들만 사실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제가 한여종의 재직하고 계시는데 여기 한예정 선생님 안 계셔서, 근데 사실 한예정 선생님을 정치적으로 분류해 보면요, 뭐 구구는 아니더라도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중도, 사실은 진보적인 교수가 한예정에 있을까? 전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예술인들은 사실 심각하게 우편향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게 예술가들은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저는 예술가들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가 그 취임식 할 때 전 각국에 있는 국가원수들은 다 초청했는데 유독 예술가들은 거의 초청을 못했대요. 이유는 뭐냐, 다 거부했대요. 예. 네 취임식은 내가 쪽팔려서 못 가겠다. 그래서 결국 축가도 부를 수 없는 가수들, 거의 가수들이 참여 안 했고, 그나마 이제 뭐 한 16 정도 되는, 20대 되는 그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한 여성 가수가 축가 정도 불러줬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에 대한 이 보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컴플렉스 같은 경우들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신병리학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왜 정신병리학적이냐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내세웠던 정책이 이제 문화융성 정책인데, 이 문화융성 정책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 주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정신문화입니다. 이 정신문화진흥인데, 이거를 이제 문체부 직원들이 이 정신문화를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앞에다가 인문자를 좀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세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정신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였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인 유신 때 박정희가 민족문화중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민족문화를
이제 그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기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써서 아시겠지만 정신문화원 같은 거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문화융성의 짝패이고 텅 빈 기호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문화융성하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뒤에서 이 블랙리스트 만드는 그 정신세계야말로 가장 정신분열적인 현상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블랙리스트 실체는 따지고 보면 매우 이제 정신분열적 성향이 심고 자기 신체에 대한 분리의식, 분리와 부정에 대한 게 프로이드가 한 말인데요. 그런 것도 심하게 이루어져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 가지 문제를 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언제 이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면 그게 세 가지 시간이 저는 이제 중첩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첫 번째 시간이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세월호 재난의 시간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문화부 소속의 학교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제가 이제 문화기본법 만드는데 좀 더 기여를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문화다양성에 대한 법률안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 이렇게 초기에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진보적인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예, 그 나름대로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예, 사실은 문화연대 같은 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했었던 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저도 부역을 하게 됐는데 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14년 6월 정도쯤인가 5월 정도쯤에 전화가 딱 끊기고 일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문화부 뭐 사무관들 과장으로부터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오고 자문도 그랬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국정과제 통치성의 어떤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국가 통치성에 대한 자기 정당성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 같다 보여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은 예술 검열의 시간인데 이 예술 검열의 시간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영화 변호인입니다. 이제 언론에도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검열의 시간은 세월호 재난의 시간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연대에서 예술 검열한 사례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2013년 한 10월, 11월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정권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그 첫 번째가 런던 영화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부분 다 첫 번째는 영화계의 그 검열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2013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변호인이 한 7개월 동안 영화 극장에 상영되면서 1,1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시겠지만 노무현 변호사를 연상케 하는 영화였고 1,000만 이상 관객이 보게 되면서 청와대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제 들었던 바로는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하고 영화인들에 대한 좌파 영화인들이 대중적으로 유포되는 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회의를 열었고 그걸 누가 돈을 댔냐 누가 배급했냐 봤더니 CJ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CJ를 적극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근데 봤더니 얘네들이 또 그 각기 계열사에 있는 그 케이블 TV에서 텔레토비라고 하는 여의도 국회를 패러디한 그것도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보니까 CJ가 좌파 기업이다 좌파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과대망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화인들 손 보지 않으면 이 예술가들 좌파 예술가들이 이 조절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부산 영화제까지 이렇게 어쨌든 영화 영역으로 보자면 영화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비선실세의 시간입니다. 이 비선실세의 시간은 이제 그야말로 최순실이 등장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4년 7월에 유진룡 장관이 경질되고 나서 그 문화부 장관부터 포함해서 콘텐츠 문화진흥원 그 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부터 해서 이른바 이제 그 각 산하기관 장차관부터 포함한 산하기관의 모든 이 기관장들이 이제 최순실 추천하에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전체 기관에 포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자기에게 좀 불리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익 관계를 실현할 때 좀 거북한 이제 이 공무원들을 찍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세 가지 시간이 이제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터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블랙리스트의 전달 체계인데요. 저는 이 블랙리스트 전달 체계를 이제 언론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자세하게 검토를 해봤더니 세 가지 동맹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사교적 유신 동맹체입니다. 이 사교적 할 때 사교는 소셜이 아니라 그 주술, 미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교적 유신 동맹체이고요.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에 블랙리스트 만들 것을 지시를 했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치 블랙리스트를 부정탄 주문처럼 이 최순실은 주문을 외웠고요. 그 다음에 김기춘은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 공안적 검사의 자기 내면화를 이제 실현시켰고요. 박근혜는 그거를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령을 다시 회귀시켰죠. 그런 점에서 이 사교 유신 동맹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랙리스트 전달체계 가장 윗선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전달체계가 뭐냐면 정치관료 동맹체입니다. 이 정치관료 동맹체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윤선, 그리고 김종덕, 조윤선, 모철민, 정관주들입니다. 이른바 이제 청와대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맹체인 정치관료 동맹체는요, 절대로 첫 번째 동맹체인 사교신 동맹체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분이 달라요. 그리고 계열이 다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김기춘이 이제 기소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블랙리스트는 검열이 아니다, 정치다, 그리고 국가의 정당한 통치행위다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윤선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일이고, 다만 자기가 관여는 안 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블랙리스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이게 바로 김기춘과 조윤선의 차이이고요. 그 차이가 바로 절대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교유신 동맹체와 출세를 원하는 정치관료 동맹체의 절정적인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동맹체는 그 지식권력 동맹체고요. 이 지식권력 동맹체는 여기에 바로 이제 대학 교수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기관장으로 앉히게 되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른바 지식인들이 그 정치인의 그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산하기관장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김종덕 장관부터 해서 김소영 비서관,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있는 박면진 문예위 위원장,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다 교수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한자리 해먹고 가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로 이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식 권력 동맹체가 갖고 있는 부역자적인 기질이 갖고 있는 악랄함 같은 경우들을 우리는 사실 파헤쳐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특검은요, 이분들을 좀 용서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점에서 블랙리스트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시를 받아서 그냥 실행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장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동맹체입니다. 세 번째 동맹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나는 잘못 없다, 시킨 대로 했다라는 것들을 용서받는 순간에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철면피적인 이 교수 출신의 이 부역자로서 지식권력 동맹체에 대한 청산과 처벌하지 않으면은요, 전 블랙리스트 이거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적 히스테리로서 블랙리스트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신병리학적 성향이 되게 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블랙리스트가 바로 히스테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이트가 히스테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그 58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비겁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아의 방어 조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도덕적 비겁성과
자아의 방어 조치,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논리죠. 이게 히스테리 심리학적인 기제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블랙리스트에 가장 적합한 가장 적절한 그런 이 표현 행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적으로 비겁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나 시켜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방어 조치라고 하는 이게 방어, 그러니까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방어 심리예요. 방어 심리. 예. 자기가 뭔가 결핍되거나 자기가 부족하거나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가들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얘네들은 표가 안 된다.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고 모두 다 자편향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감성에 대한 이 결핍 의식에서 이 바로 자기를 방어하려는 조치의 극단적 심리적 기제가 바로 이 블랙리스트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이다라는 말을 좀 썼는데요. 그 왜 그러냐? 자기 아버지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신 정치가 행해졌었던 이 검열과 이 금지 행위들, 예술인들을 차별했고, 사실은 신중현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가수를 벌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에 떨게 만들었었던 그 조치에서 자기 아버지를 불러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역사적 히스테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예술가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2016년 11월 4일 날 광화문에서 시국선언하고 지금 네 달 하고도 4일째 지금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저희가.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술가들을 그동안 흩어지게 한 것을 모으게 만들었고, 정말 행복한, 예. 물론 이제 노숙하시는 예술가들은 되게 힘들지만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인 반어법적인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마다 그 이순신 동상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예술 조형물들, 또 블랙 텐트, 궁피변대 미술관은요, 지난 두 달 넘게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방문객 수가 헤아리지가 않을 정도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 숫자만 봐도 아마 국립현대 미술관 10배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정도로 예술인들이 연대하고 뭉치는 계기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했고, 또 검찰에서 밝히지 못했고 국회 소추위도 하지 않았던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터뜨렸고, 또 조윤선, 김기춘을 고발함으로써 사실은 특검의 모든 그 혈맥을 뚫었던, 예, 바로 계기가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고발하고 그 수사하면서였어요. 그래서 그 잡기 어려운 김기춘을, 예,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저항함으로써, 예, 그 잡아넣습니다. 그래서 뭐 예술가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제가 뭐 칭찬받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예술가들이 벼랑 끝에, 예, 블랙리스트 작품 중에서 최병수 작가의 그 면도날 작품이 바로 그 면도날 위에선 예술가들의, 그 벼랑 끝에선 예술가들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예술가들을 제가 비록 대표는 못하지만 예술 그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 문화기본법 하에서 그 정치적 견해 차별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이제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셨는데, 뭐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예술인들을 차별 금지하는 특별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홍성수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사실 정치적 견해에 의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어떤 점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차별받기도 하고요. 또 제자라고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하고, 장애인이라는 예술가로도 차별받기도 하고, 내가 무슨 저기 시골 출신 작가라고 해서 차별받기도 하고, 대학 안 나오고 등단 안 했다, 뭐 신춘문예 출신 아니다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해서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뭐 성별, 성차, 성소수자, 성적 지향성, 그리고 정치적 견해 뭐 이런 거 전체 다 통괄해서 예술가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하는 문화예술인 차별 금지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63페이지에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기록을 남기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좀 선언을 하자, 국가 선언을 하자, 그리고 각 산하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말 자치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자,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그 이 지원 정책을 늘리자,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자치 공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커먼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좀 더 많이 늘리자,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은 좀 다른 내용에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동 선생님께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어쨌든 지금까지의 좀 흐름이라든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유익히 봐야 되는 점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아까 그 얘기했던 뭐 무엇이 차별이냐, 차별 어떤 것들을 차별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그 광화문광장에서 지금 예술행동이나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자유로운 예술활동, 그리고 저항의 예술활동 속에서 오히려 그 활동 속에서도 좀 더 많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어쨌든 지원제도란 틀 바깥에서 예술활동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좀 예술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그런 뭐 이렇게 검열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형태의 예술이 될 수 있을지 좀 많이 광화문광장에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에게 반어법입니다. 고마운 지점은 그 좀 다른 방식의 예술들을 좀 실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문화문제 대응 모임 장지현 대표님께 발표를 해주실 건데, 좀 앞단의 맥락하고 좀 다른 얘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술인 지위에 관련된 얘기인데, 좀 발표를 들으시면 아마 왜 이 지원제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이 토론회가 4시까지인가요, 사회자님? 그렇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제가 아니 5분만에 끝내려고 네 앞에 얘기를 길게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의견 위주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이제 그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예술인들은 조금 이제 그 저항의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지 않고 제 주위에는 굉장히 조증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즐거운 것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또 추구하고, 이제 그런 예술인들은 어디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무서워하죠. 예, 그런 분들까지 조금 더 포괄적인 이제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제, 그 블랙리스트라는 얘기들은 사실 언론과 방송에서는 꽤 오랜 기간 있어왔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뭐 문성근 배우님이라든지 김미화, 김재동 씨라든지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방송과 블랙리스트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방송국별로 리스트가 있고, 근데 그 리스트는 원래 뭐 마약을 했다거나 아니 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분들의 리스트를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분들을 정치적 견해가 지금의 정부 혹은 그 사기업과 다른 분들의 이름을 슬쩍슬쩍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배제를 하려고 하는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발제하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 일단 그 문화예술이 국가 이미지 제고 그리고 국가 브랜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국가 홍보를 담당하는 이제 주무부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문화예술을 하나의 어떤 정부의 홍보 그런 대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2013년 초에 그 5.18 제목이 들어간 공연을 이제 준비하다가 그 문체부 직원으로부터 5.18이라는 제목을 삭제당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아했죠. 그 5.18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와 그리고 그 명백한 사실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5.18은 어떤 역사의 헤게모니 싸움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어떤 그 특정하게 편향된 정치적 관점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 문화예술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이제 한 국가에서 예술인의 지위가 어떤가를 규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기반이 될 텐데요. 그 조금 꿈 같은 얘기 같지만 67페이지 보시면 그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 이제 기반해서 그 2번 단락 두 번째 보시면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이제 유네스코가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문단만 읽어 보면요. 이 문서에 의하면 예술은 가장 완벽하고도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에 생활의 필요 불가결한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조장시켜주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적 재능의 표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물질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해당 정부가 인식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예술가는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우리가 문화예술을 진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경제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민주 사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술가는 사회 생활과 사회 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유엔과 유네스코의 관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단락 3회에서는 사실은 이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진짜 외울 정도로 여기 이렇게 막 문신이 새겨질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 이런 권고가 먹히기는 하는 걸까?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그 자괴감 이런 게 들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흥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특히 기초 예술의 경우 그러니까 지원이 있고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원이라고 불리는 이제 많은 사업들은 사실 그 문화 예술이 특히 기초 예술이 공공재로서 시장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실패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 문화 콘텐츠로 가거나 영화 방송으로 갈 경우에도 이제 보호의 관점으로 보는 이제 독립 영화 계통이 있고 그리고 상업 영화나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육성의 관점에서 그 모태 펀드 같은 투자로 방식을 바꾸게 되죠. 근데 이런 공공재로서의 시장 실패를 이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근간으로 이렇게 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하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라는 어떤 정부와 행정가들의 오만함이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예술인이란 사회 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부가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문화예술인들은 왜 이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나서 시위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왜 이러니 그 정부 지원 끊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너희 어디 살 수 있어? 만약에 힘들지
우리가 지원 끊으니까 그러면 여기 서명해.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각서 써. 화이트 리스트 넣어줄게. 이렇게 된 예술인들도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졸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물질적 차원 외에도 정신적인 차원이 굉장히 존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문화예술인들한테는 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 이 아킬레스건을 확 건드린 거죠. 경제를 신음하게 해서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블랙리스트 배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그럼 아까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 사회가 그 문화예술을 아니면 행정이 혹은 어떤 지원과 지능법들이 문화예술의 공공재로서의 시장 실패의 관점으로만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이런 오만함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술과 예술가는 어떤 식으로 존중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그 세월호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이제 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많이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그 예술은 그 왜 이 사태에 이렇게도 집중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 얘기 좀 그만하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실제 이제 그 뭐 공연을 보시거나 전시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 라는 입장과 그리고 그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입장들이 그러니까 표면화되고 공론화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그 예술 작품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대화로 이제 조금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화의 장조차도 아예 차단을 한 거죠. 이제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조금 간략하게 썼고요. 왜냐하면 그 살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뭐 신은 여기 도정환 의원님 계시지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죠. 제 아는 시인 분은 그러니까 한번 지필 들어왔다 나오면 머리가 하얗게 새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외에 음악 그리고 무용 연극 뭐 국악 여러 가지 이제 예술 장르들은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 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세월호 사태의 슬픔이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슬픔의 무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이것을 표현해 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리고 작업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예술인의 작업은 그 민주사회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도덕적 상상력과 사회적 상상력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력에 대해서 많은 이론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인간이 상상력을 극단으로 발휘해야 될 때가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저기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저는 제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굉장히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상상력이 부족한지 여하튼 그래서 그 아까 이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의 어떤 히스테리 도덕적 비겁성에 이제 그 반대되는 대척되는 지점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예술가들이 가지는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은 이제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윤리적인 갈등이나 딜레마를 밖으로 드러내며 이것 이 문제를 이제 사회가 함께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할
있고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진보로 나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어떤 사회 생활과 진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그 사실 예술인의 지위라는 주제를 이제 기획하신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던져주셨습니다. 이게 휙 던져주셨는데 딱 받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이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가 있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지능법에서는 어떤 지원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예술인의 지위가 뭐 또 따로 필요한가요? 그러면 이제 이제 법률 전문가 분들은 예술인은 또 예술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이제 예술인의 어떤 작업 활동 형태에 따라서 예술인이기 이전에 노동자이기도 하고 자영업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로 왜 예술인은 그런 기본적인 지위도 못 누리는 거지? 이제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굉장히 먼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우리 사회의 문화 정책이 그 후원자 그리고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조금 방점이 아직도 굉장히 정근대적으로 찍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도덕적 상상력, 그러니까 이러한 상상력을 그 도덕적 비겁함으로 인해서 사전 차단하는 상상력이 없는 나라에서 예술인들은 과연 어떤 지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일단 첨언을 딱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후에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그 해결책 아니면 어떤 예방책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지역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제가 그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경우들을 봤는데, 문체부 산하 기관이 예술인과 작업을 할 때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렇게 이제 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또 강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주변 분들한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하는 어떤 대형 행사에 이제 그 자신의 대형 행사의 용역 계약을 한 예술인들의 계약서를 보니까 표준 계약서를 완전히 무시한 옛날 이벤트 계약서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 기관이나 문체부에서 이 표준 계약서를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아예 안 쓰면 그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처벌 받아요? 물어보니까 아 이거 처벌 못 받을 것 같은데, 벌금 못 낼 것 같은데, 이건 뭐지? 그러면 또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을 집행하고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제 도대체 원칙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러셨죠. 그 올해부터는 어떤 그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심사가 강화되니 작년까지는 이 항목을 안 써도 됐는데 이제 담당자 선에서 양해를 해주는 거죠. 그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연말에 만약에 그 공보를 내야 되는데 내년 그 가을에 연극제를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작품을 공모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제 출품작이 뭔지 작품 리스트가 안 나온 채로 지원 사업 공모에 이제 서류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 그러니까
바로 두 달 전까지 아 그거 그 연극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명 안 쓰셔도 돼요라고 했는데 아 그래갖고 안 쓴 채로 10년을 했던 거예요. 문서는 똑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심사 기준이 강화돼서 이번에 리스트 안 쓰셨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건 결격 사유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항의를 막 하죠. 아니 기본을 안 지키셔놓고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끝이 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통위의 뭐 그린 다큐멘터리 지원 사업 이런 건데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이제 흥행이 되면서 그 방통 제가 계약서를 실제로 보니까 그 안에 저작권이 방통위에 있고 일부 지분이 방통위한테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지원 사업과 투자를 혼동하는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전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서를 썼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업에서 단 한 번도 니마와 같은 흥행 성적을 보인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분 회수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니마가 굉장히 흥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 쪽에서 BCPF 쪽에 그 지원 사업 쪽에서 아 우리 지분 줘 이렇게 된 거죠. 아직도 계속 이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고 아니 그러면 이 계약서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계속 있었대요. 근데 어느 때는 이 조항을 안 지켜도 되고 어느 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항의를 하죠. 영화인들이 왜 갑자기 이러냐. 그러니까 담당 팀장을 잘랐습니다. 팀장이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지원을 받은 영화 단체들한테 아, 이 조항은 사실은 저작권을 방송국한테 100% 뺏기지 않기 위해 에서 보호하려고 만든 조항이에요. 그 원래는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 그 이제 그 얘기를 팀장이 했다라고 영화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관은 그러면 그 팀장이 자기 직권이 이제 계약서 조항을 해석하는 것까지 안 가는데 그렇게 해서 팀장 잘못이네. 너 나가. 자르는 거죠.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이틀 전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술인 복지 관련해서 처음부터 할 때부터 문화예술인들을 재능 기부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뭐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문체부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까지 문화예술인이랑 뭐만 한다 그러면 옆에 기능제부라고 써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뭐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과 굉장히 많이 싸웠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이 생겼고 이후에 또 많은 노동조합이라든지 예술인 단체들이 이제 결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교육부의 예술교육 이제 계획안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술인 강사 외에 학교 밖에 있는 예술가들과 학교 안에 교육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재능 기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이거 교육부랑 또 싸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 기초 예술을 대하는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대중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어떤가가 사실 이런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봤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예술인의 지위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접점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의 접점에서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로 문화예술인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정 예, 문제를 반드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4시 꽉 채웠네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특이하게 패널만 여섯 분이 각자 갈제라는 수준의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들 다뤄주시다 보니까는 사실 발표 시간까지가 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뜨거운 주제이고 그 아마 지금 서로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아마 그 장지한 대표가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직접적 연관성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불안한 예술인들의 뭐 이렇게 상황이라든가 예술인들에게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어떤 그 헌법적 가치라든가 기본권들이 이제 이렇게 왜곡돼서 전달 적용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이런 블랙리스트 사태 앞에서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좀 예술의 문제들 갖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다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 여섯 분이 이렇게 좀 조금씩 다 다른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상호간에 혹시 뭐 좀 이렇게 질문이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시다면 발표하신 분들 사이에서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예 표정들이 다 그냥 넘어가죠라는 예, 그런 표정으로 그럼 혹시 그 지금 좀 아까 좀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좀 이렇게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관련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예, 지원제도 예,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그 공무원 그 예술 그 문화예술 행정 내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뭐 규범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을 지는 구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앞단에 뭐 강신하 변호사님이 그 어떤 관련된 그 입법과 관련된 뭐 얘기들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뭐 이렇게 질문이면은 뭐 이렇게 발표하신 분 특정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의견이라든가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플로어에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말씀. 저기. 이동현 집행위원장님, 저로서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신 악법 철폐 그 군부 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고 그 민주화 선언을 1976년 3월 1일에 했거든요. 근데 이때 그 김기춘이가 뭐 중앙정보부 그쪽에서 유신 악법을 그 사실은 그 기안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40여 년이 지나서 그 우리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그토록 많은 민주인사들을 잡아서 가두고 재판하고 뭐 심지어는 죽이고 사형시키고 했던 그 자리에 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그 수고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여기면서 제가 이 문자에다가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그 3.1 독립 만세 운동 100년이 지금 2년 남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드렸던 유신 악법 철폐는 만 41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적폐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박근혜로 남아 있잖아요. 그때는 박정희였는데.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김기춘 그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국민들의 한을 40년 한을 이렇게 해소시키는데 역할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정환 의원입니다. 여섯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도 드리고 또 뭐 여쭤보기도 하고 말씀하신 거에 연관된 것도 몇 개 거론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교수께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가 언제 시작했는가? 세월호 재난의 시간, 예술 검열의 시간, 비선실세의 시간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국회가 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한 것은 2015년 국정감사 때하고 2016년 국정감사 때입니다. 2015년 국정감사 때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항하고 제보했어요. 심사 아르코 창작기금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100명을 1000만 원씩 100명을 지원하기로 해서 102명 예비 두 사람 포함해서 102명을 선정을 끝내놨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 빼달라고 명단을 갖고 온 거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4명 또 지금 이렇게 특검이 조사한 이런 자료에 보면 18명 빼달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냥 빼달라 하여튼 빼주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저항하니까 나중엔 다시 와서 7명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항하고 우리는 못 뺀다. 심사위원 5명이 우리 문단의 을미 오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저항하고 난 뒤에 제보를 해와서 그 문제를 국정감사 제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저항하니까 박근영 연출가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가서 끝까지 포기할 때까지 집요하게 포기를 종용하는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까지 녹음 파일을 제보받았어요. 그래서 4월에 심사가 끝났는데 6월에 재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들 소집했다가 안 돼서 8월까지 어떤 사업의 결과 발표가 심사 결과 발표가 6달 이상 막 가고 그 와중에서 부당하게 포기를 종용하고 그리고는 문화예술인 직원들이 포기서를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거기서 이제 100점 맞았는데 1등인데 떨어지는 그 이윤택 씨 같은 경우 문제가 또 그때 국정감사에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제보가 아르코 창작기금, 다원예술창작지원, 그 다음에 공연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지원사업 세 군데 제보가 다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같은 교문위원들 세 분에게 이렇게 질의를 각각 다르게 하도록 파일이라든가 녹음 파일, 자료 이런 것도 제공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국감에서 예술이 직원 포기를 종용했던 직원이 불려나와가지고 시인했고 그리고 결국은 징계 까지 하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도 또 이 문제가 문제 제기됐는데 이거는 문화예술위원회에 요청한 회의록을 받아보고 난 뒤에 회의록이 회의 시간도 없고 종료 시간도 안 나오고 또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이상해서 이 회의록 원본 맞는가 물어봤는데 맞다. 그럼 맞다는 걸 공문을 다시 보내라 했더니 안 보내요. 그래서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제출받은 회의록과 비교를 해달라고 했고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내용을 뺀 문단과 단락을 다 합해보니까 14페이지 분량이었는데 그게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권영빈 문화예술위원장과 위원들이 막 주고받고 이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 다 삭제해서 보냈던 거고 그걸 저희가 찾아냈기 때문에 다시 회의록 서류 위조에 관한 부분을 문제 제기했고 또 이건 책임을 묻게 되었고 그 와중에 한국일보가 9473명의 명단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래서 크게 다시 사회 문제가 되었고 2년 동안 계속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여당 의원들은 그럼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비판한다고 지원하지 않는 근거가 어디 있냐? 비판한다고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의 허약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 정부가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가보면 한 면이 벽 한쪽이 링컨 대통령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림들, 카툰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재직하던 당시에 링컨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롱했던 그림들로, 만화들로 채워져 있어요. 벽 한쪽이. 그게 미국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항해서 창조가 나오는 것인데 저항하고 비판한다고 지원을 제안하냐? 이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이념이 다르다고 차별해도 되는가?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김기춘은 지금 특검 공소장에 보면 2013년 8월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바로 21일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종북 세력이 문화예술계를 15년간 장악했다고 하면서 정무수석, 박준호 정무수석, 모철민 김원수석, 수석비서관들 회의 소집해서 이렇게 지시한 것이 8월 2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9일, 9월 30일, 12월 18일 해를 넘겨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2014년 1월 3일 전수조사하라고 하고, 이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게 김기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4년 3월에는 TF, 이 관련된 TF를 만들고, 2014년 4월 4일에는 비서관 중에 국민소통 비서관, 행정자치 비서관,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비서관 다 참여해서 민간자치보조금 TF 운영하면서 여기서 3천여 개 문제단체와 8천여 명의 좌편향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단 말이에요. 2014년 4월 4일부터 5일 그 사이에. 근데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차별해도 되는가? 이념이 다르면 차별해도 되는가? 김기춘은 맨 오른쪽에 서 있어요. 맨 오른쪽에 서 있으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다 좌가 되는 거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왼쪽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스펙트럼, 예술가의 스펙트럼은 참으로 넓고, 그리고 좌는 차별해도 되는가? 그렇다면 김기춘 식으로 해서 좌는 차별해도 되는가? 그럼 피카소는 미술교 가서 빼야 되는가? 헬렌 켈러를 그럼 공부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 아까 밥 딜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밥 딜런의 노래는 금지곡으로 또 다시 묶어야 되는가? 김기춘 식으로 보면은 유신대 시대와 똑같이 밥 딜런 노래도 묶어야 되는 거죠. 채플린 영화 못 보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좌라고 차별해야 되는가? 이건 예술은 좌우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싸웠고, 여당,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념이 다르면 당연히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배제의 논리였어요. 근데 특검에서는 그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파적인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에 서명했다고 해서 차별을 했으니까, 지원 배제를 했으니까. 어떻게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했는데, 그 슬픔과 분노가 어떻게 이념적인 것인가? 이것은 정파적인 것이다. 이게 특검에 엊그제 발표한 수사 결과 발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열받지 않을 권리, 이준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찰받지 않을 권리, 배제받지 않을 권리가 무시당한 건데, 그래서 재정지원에서 배제를 한 것으로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원 문건,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블랙리스트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화부가 담당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이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문제점, 대응 방식,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낸 그 대비 문건에 보면은 사회적 배제가 더 많습니다. 사회적 배제. 그러니까 각종 심사위원회에서 다 배제하는 겁니다. 각종 심사위원회에서, 책임심의위원부터 시작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다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상에서 다 배제합니다. 문화훈장이라든가 주목할 젊은 작가상이라든가 상에서 다 배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한테 주던 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매년 5월에 훌륭한 예술가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문화부가 매년 5월에 어버이날 전후에서 주는 상이 있어요.
거기서도 다 배제한 것이 75건 배제라고 그 문건에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연좌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세월호에 대해서 시를 쓰거나 책을 내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랬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어머니까지 배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입신 통치의 연장이고 공안 문화 공안 통치인 거죠. 이게 김기춘식으로 통치를 하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슬퍼할 수도 없고 뭐 이러면 그러면 지시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지시하거나 뭐 무슨 이런 것만 예술로서 가능하다면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인 거죠. 전체주의 국가. 북한의 문학을 예를 들면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주어진 시기별로 태제 주어진 태제만 갖고 창작을 하죠. 그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외 전시 같은 거, 해외 출품 뭐 이런 거 다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블랙리스트 문건에 보면 국정원이 꼼꼼히 관여를 합니다. 건건 당. 우리가 지금 이거는 오늘 토론에서 논의를 여기까지는 못 들어갔는데요. 한 건 한 건 국정원에 물어보고 국정원이 답을 해주면 그걸 전부 정리해서 그걸 매주 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건전 콘텐츠 TF 활성화 팀에서. 그래서 국정원이 계속 관여를 초기부터 명단 작성하는 데 관여했지만 사업 하나하나를 국정원이 물어보고 이 두 명은 되고 세 명은 안 됩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 이건 양해가 됩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문건에 다 나와 있어요. 국정원한테 물어보고 청와대한테 물어보고 보고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관여 감시 청와대 관여 지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시행됐던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도 저희는 저항을 했어요. 저는 그때 작가의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약서 같은 거 요청받아서 차라리 거부하고 사업비 안 받겠다 그래서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돈을 안 받고 지원 안 받고 우리는 사업 안 하겠다. 문예지 내던 것도 안 내고 세미나 하던 것도 안 하고 뭐 사업을 다 안 했어요. 안 해도 좋다. 안 하고 거리에서 발표하겠다고 거리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저항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국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기재부에 아까 그 말씀하신 기재부 지침 같은 고치려고 3년을 싸웠는데 그렇게 뺏기 못 고쳤어요. 2014년에 예산 2013년 연말이죠. 계속 예산 갖고 싸우고 싸워서 12월 30일 날 고친 것이 그 정도 고친 거예요. 그렇게 뺏기 못 고쳤어요. 기재부가 끝까지 저항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 이 말은 죽어도 못 빼겠다고 그래서 최재천 간사하고 같이 둘이 싸우고 싸워서 얻어낸 게 밑에 항목만 삭제한 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08년, 9년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던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의 연장선상에 온 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그때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재정적 배제와 사회적 배제를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과 함께 문화예술연을 같은 그런 하부기관의 집행에 이르기까지를 철저히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으면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정권 4년이 전체가 다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정조사 때도 그랬어요. 이것으로 탄핵을 받고든 넘을 물적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탄핵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기춘 공소장에도 그게 나오는 거죠. 이 지시가 박근혜에서 지시가 되었고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 검찰이 작성한 김기춘 공소장에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연관돼 있다는 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이제 대응과 관련돼서 이동현 교수께서 63쪽에 제시하신 다섯 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부역 이 블랙리스트 사태 하단에 있죠. 1.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과 예술검열 시행 부역자를 기록하는 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기춘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실행 단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특검이. 이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영화진흥위원장, 출판문화산업진흥위원장, 출판문화산업진흥위원장까지도 여기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이 두 번째 그 뭐 선언 이것도 국가 선언 이것도 동의를 하고요. 세 번째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산하기관의 운영의 독립과 예술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런 지역문화재단의 지원 및 운영 개혁 이것도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 강사, 학교 예술 강사, 사회예술 강사들을 그 어려운 몇십만 원 받는 그 사람들 배치하고 지원하고 교육하게 하는 건데 여기도 블랙리스트가 적용됐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블랙리스트 갖다 놓고 이거 배제하기 위한 작업을 지시가 내려왔고 시행 과정에서 일어나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형태 일어나가 되는 일어나가 논의가 변형되는 바람에 아홉 개 지역문화재단이 그냥 여기서 등 돌리고 못하겠다고 하는 형태로 파행이 되었는데 그 파행의 원인은 블랙리스트였던 겁니다. 여기 이 부분도 더 문제를 짚어나가야 될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그것까지 다 제안하신 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중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그동안 이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느라고요. 사업들을 이 마지막 집행단위인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집행을 하면서 사업을 안 되니까 저항하니까 작가들이 저항하고 예술가들이 저항하고 심사위원들이 저항하니까 이게 변형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형태로 진행이 되거나 발표가 뭐 4개월, 6개월, 어떤 7개월까지 막 가는 이런 식의 파행이 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 폐지되거나 잘못 운영된 사업들을 복원해야 됩니다. 웃음 내지 지원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복원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로 이런 데 그 극장들에게 지원하지 않았던 거 연극인들이 극장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블랙텐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극장을 되돌려줘야 되고요.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거 저런 거 다 망가뜨렸어요. 영화인들이 20년간 해온 거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영화인들이 20년간 해온 것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반토막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시 복원, 회복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가던 사업들을 문인들에게 잡지를 빼앗고 발표 매체를 빼앗고 연극인들에게 극장을 빼앗았어요. 영화인들에게 영화제를 망가뜨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복원하는 일들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다시는 이렇게 예술 창작의자의 표현의 자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선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흑역사, 다시는 이렇게 예술인들에게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뼈저린 교훈으로 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동시에 정말 예술인들의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지금 창작 그 어려운 여건들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술인 복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술인 복지재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예술인 복지법 운영에 있어서도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술인 복지 금고도 하나도 채워지지도 않은 이런 문제들 다시 이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예술인 권리 찾기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는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사적 복제 부가금 문제나 저작권 문제, 권리 찾기 문제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뭐 고용보험의 문제라든가 또 뭐 프랑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데르미탕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깊이 있게 살피는 식으로 행정이 계속 이어져서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일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술가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십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어떤
그 출발점이 사실 이제 도종환 의원님께서 많은 사실들을 이렇게 밝혀내셨고 또 그 부분에 주목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면서 사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인원이까지 박근혜 퇴진이라는 이 국면까지 오는데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도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고 되게 어쨌든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 중에 한 명이다. 그가 좀 계속 논의가 나왔던 것 중에 그 이제 혹시 제가 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홍성 선생님이 저는 발표하신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많았는데 이제 유연의 구제 취약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제 특히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그런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위원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또 지금 한창 좀 이슈거리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마침 제가 알고 있기로 요즘 그걸 한창 고민하고 계시는 김혜진 선생님께서 와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이 있을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논의를 좀 조금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김혜진입니다. 제가 의견 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월요일에 연극인 시국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9시 경에 끝났나 봐요. 근데 이제 약속에서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되게 좀 답답했던 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촘촘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그 문제를 밝히고 그래야 이제 재발 방지가 될 텐데 그건 굉장히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대응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출발은 백사발간 근데 그것도 이제 시효라는 걸 고려하면서 백사발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예컨대 국회가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물론 이제 뭐 국정조사나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뭐 대선과 관련해서 시간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고 결국 문화예술계와 법률가들에게 역할을 줘서 빠르게 관련된 자료를 좀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컨대 감사 청구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 고소고발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이걸 좀 가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체부 이제 그 예술정책관 이모 정책관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굉장히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나온 김태훈 정책관과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새로운 정책관이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장관 대행을 하는 사람은 우리 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국정원과 일정한 그 협의를 했던 이렇게 총책임자잖아요. 근데 이제 장관 대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책관이 하는 얘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게 출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보완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짚지 않았던 내용 중에 현재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후에 이런 문제를 제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진전된 형태의 법률은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정청탁 금지와 그 다음에 그 부정청탁을 가지고 직무 수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문제는 이게 9월 28일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적어도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는 이 법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다만 허점은 있다. 그러니까 법률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이러저러한 허점이 있어서 이걸 그러니까 최신법인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책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진흥법에서 규제사항을 넣는 것은 선언적 의미 이상은 다룰 수가 없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 그렇다면 규제 제도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백서 작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 법률 변호사님 포함해서 시효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적정한 법률적인 틀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런 언급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호선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 도종환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발족이 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수준의 호선제와 거버넌스 체계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그 방식으로 공문법이나 관련된 제도들을 개편하는 게 좋을 텐데 이제 이후에 뭐 충분히 논의해 보기로 하고 저의 전제는 하여튼 그런 수준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뭐 백서와 관련된 지금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과 조사들 뭐 이렇게 사실 밝히는 과정들을 갖다 좀 정리한 작업 필요하시다는 말씀해 주신 거고 이 부분은 뭐 이동희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좀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해서는 호선제 부분은 이제 어쨌든 거버넌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독임제 기구처럼 돼 있는 구조를 호선 그 문화예술위원들이 직접 호선으로 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구조 정도로 다시 좀 바꿔서 좀 그런 기능들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이제 질문이죠. 그런 입법과 관련돼서 진흥법이나 이런 데 그런 금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넣는 것보다 어쨌든 뭐 김영란법이나 아니면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규제하는 이제 뭐 그런 방식의 뭐 그런 대안 입법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신 예. 저는 먼저 이게 공소시효 부분은 아마 이게 보통 길어서 제가 법원 못 찾아봤는데 아마 상당 기간 5년 이상 되겠죠. 그래서 오래 길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게 규제법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은 제가 뭐 지금 자세히 공부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이게 직무 관련해서 공무원이 이게 심사하는 다른 담당자한테 직무 관련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공고하는 거는 좀 처벌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국가와 예술인 관계에서만 주로 이제 블랙리스트는 문제되는데 사실은 예술과 상호간에도 갑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많아서 지금 예술인 복지법에 불공정 행위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복지 조항에 그 불공정 행위도 같이 넣어서 조금 체계가 이상하게 돼 있어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는데 뭐 유령 작곡가 문제도 있고 자기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도 빼앗기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좀 심사 불공정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불공정 금지법을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는 뭐 심사에 이걸 보조금 지원할 때 심사를 불공정하게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기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려기보다는 사실 저는 약간 답변 내진 질문인데, 사실 그 특검이 공소 사실을 특검 공소 사실을 보면은 이제 그 이 세 주체가 있잖아요. 청와대가 있고 문체부가 있고 문예위나 또 그런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청와대와 이제 문체부는 공모 관계로 보고, 사실상 지금 문예위는 이제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로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제 특검이 약간 이제 좀 불가피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그, 왜냐하면 만약에 저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과연 문예위는 정말 피해자이기만 한 것일까? 과연 문예위 임직원들은 자기들의 의사에 반해서 정말 이렇게 그런 심의를 강요, 위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심의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정말 그 범죄의 피해자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인가?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들의 피해자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사실은 문체부나 청와대가 그렇게 지시한 행위는 과연 지금 우리 형법 체계에서 과연 규율하는 조항이 이제 있는가가 사실 의문인 거죠. 보조금 관리법에도 아마 그거를 뭐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거를 형사 범죄,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통해서 과연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만약에 이제 문예위나 이런 데에 어떤 공모 관계, 내지는 자발성, 뭐 이런 협조 이런 거를 만약에 인정을 하는 순간 사실은 좀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럼 사실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문예위에게 면제부를 줄 것인가, 그거에 관련 부역자들에게 면제부를 줄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 강신하 변호사님께서 단장으로 계시는 이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게 형법상 범죄행위는 안 되더라도 분명히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을 통해서 사실 해결하는 방법, 혹은 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 밝히는 과정,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문예위나 이런 그런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형사재판을 통해서 사실은 그 문예위나 이런 하부 직원들의 사실 지금 책임을 묻기가 현재 법적인 공백이 좀 사실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물론 이제 법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심의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나 이런 개입들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과연 어느 법에 두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항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관여된 공무원들이 다 같은 의사를 가지고 공무원에서 사실은 이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은 분명히 좀 미비한 부분인 것 같고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블랙리스트 가지고 말씀을 나눠서 이만큼 성과를 얻었는데요. 사실은 블랙리스트 이전에 그 레드리스트라고 말할까요? 붉은색. 그래서 심지어는 사상, 종교, 신념, 학문, 뭐 법률가나 철학자들까지 빨간 색을 덧씌워가지고 그 리스트 만들어서 했던 그 부분, 우리가 좀 발전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조정한 시인님이 이렇게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대표해서 또 이 나라에 이렇게 정권 교체의 최일선의 선봉에 서서 여기까지 수고하신 거 저희들이 말을 안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종교인입니다. 목사고요. 40년 전에 신학대학 입학하는 날 잡혀 들어가서 5일 구류 살고 나왔던 것이 1976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40년을 강조했던 거고요. 지금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붉은색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 왔던 것까지 좀 발전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예, 아마 이제 뭐 어쨌든 물론 뭐 블랙리스트처럼 이렇게 뭐 그런 뭐 정책 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에 대한 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 사실 제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슬슬 정리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뒷부분에 지금 사실 오늘의 논쟁거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법률대학 모임에서도 계속 이제 그 지금 뭐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지만 과연 형법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법적으로 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뭐 효과적인 장치나 방법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아직 논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정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런 논의들이 지금 후반에 나왔던 이 질문들을 가지고 아마 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논의를 하면서 좀 이걸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렇게 좀 발표하신 분들이 그 김선일 변호사님부터 해서 마저 정리 멘트에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제 오늘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저로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많은 관점들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또 정말로 이 사태가 이렇게 조금씩 수면에 드러나고 또 아까 이렇게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저항해온 역사들도 좀 이렇게 계속 알 수 있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좀 좋은 방향을 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지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 융성이 되려면 이게 문화인들에게 지원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갑질하고 오히려 막 이권 챙기고 그러니까 개판이 돼버렸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계속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이동현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63페이지에 있는 이제 다섯 가지 그 중에 이제 그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그 출판 문화 산업 위원회 또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 그리고 아르떼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문제도 사실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연간 800억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문체부가 예술인 복지법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그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안 주려고 그러시는지 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잘못된 변형 폐지된 사업에 대한 복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서 그리고 그 문화예술 그 전반에 대한 심사 불공정을 포함한 불공정법, 그리고 공무원 쪽에서 어떤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좀 광범위하게 예술인의 권리 찾기 문제까지 확대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오늘 나온 논의들을 정리를 하면 될까요? 혹시 빠진 것이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좀 이제 세워봐야 될 것 같아갖고요. 네, 그러면 예, 뭐 이제 저의 이제 관심사는 아까 발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극단적이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교묘하게 작동하는 아까 이제 김선유 변호사님 발표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불법 집회 관련자들 배제하는 것만 해도 훨씬 문제 상황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가서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관련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런 불법 시위를 용인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엉뚱한 이제 명분을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온 상황에서 사실 그런 좀 더 교묘한 형태의 여러 가지 어떤 불공정 사례나 차별 사례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처리해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까지 좀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이제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말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로 예전에 한 10년 전에 박사 논문도 쓰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 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뭐 활동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게 독립성을 갖는다는 게, 일단은 이제 위원회가 독립성을 안 갖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은,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일단은 이제 위원장이 사무총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무총장이 모든 직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위원들은 이제 사무국에서 올리는 여러 가지 그 안들에 대해서 좀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안이 다 올라온 걸 가지고 이제 위원들이 막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회 구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막으려면, 그 위원장의 독선을 막으려면, 독주를 막으려면 이제 호선으로 가는 게 사실 유리하죠.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호선으로 가더라도 또 이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또 독선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도 최소한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화하는 것이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인정하면서 이제 대안을 좀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영국의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영국도 이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원내각제 국가인데 그 위원장이나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선임을 할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거기도 총리가 다 임명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도 이제 뭐 스미스 위원회라는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위원회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당시 이제 카메론 총리가 누구를 임명했냐면, 저거는 카메론 사람이 아닌데 왜 임명을 했을까 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 문화가 일단 있는 거고요.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카메론 총리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의 보고서를 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는 자기랑 비교적 가깝다고 생각한 데이비드 앤더슨이라는 사람한테 반테러 방지법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보고서 작성을 맡겼는데, 이 양반은 또 엉뚱하게 카메론 총리하고 정반대되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툭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제도가 제도적으로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에는 그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의 양심 또는 그 어떤 그 시민사회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작동시킬 때 독립성을 갖고 이제 자율성을 갖는 그 활용 점정이 이제 되는 것이지,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정도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하면서요. 어떤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정치 문화,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제가 어느 글에도 썼지만 그 유신 정치 그리고 유신 문화의 회귀 귀환이자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실은 박정희를 소환하는 게 박근혜 유일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소환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 위기 때마다 그 박정희는 수호신이었고 불패 신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선거에 다 이겼던 원인이 자기 아버지 불러오는 거였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징표가 바로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었고, 거기서 김기춘을 감옥에 구속시키고, 결국 이걸과 결국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게 이제 헌재가 탄핵을 판결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리스트다라는 것들을 주문을 이렇게 인용문으로 주문하게 된다면 아마 또 그게 이제 유신의 종말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아마 이제 물론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법 중에 재개정해서 가능한 상황들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지금 유은혜 의원실에서 지금 개정안 내셨던 문화기본법 하에서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김인수 선생님이 또 김영란법 얘기도 하셨고, 문해진흥법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법에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법조문 하나를 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방식이 있고, 제가 아까 이제 발제할 때 말씀드렸던 그 문화예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법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모든 여지를 한번 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 연구를 해서 가장 적절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개정안으로도 할 건 하고 또 이렇게 또 단일 법률안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교훈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에 이제 오늘 도정환 의원님 또 끝까지 남아주셔서, 제가 사실 언론에 보도된 보도된 내용만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오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확 됐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좀 역할이 크신 것 같고, 또 이후에 이제 그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그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가야 하는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 뭐 그 헌법이 제일 핫한 또 저기 법이라서요. 제가 또 헌법 교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헌법이 그 뭐 어떤 분들은 그것도 법이냐, 뭐 헌법 뭐 가르키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헌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 되게 중요하고 그 지금 사태에서 보듯이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는 게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형법이나 민사법 겨우 잡범 잡는 법이지만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뭐 의원님 계시지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이 헌법 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 또 특히 블랙리스트 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저는 정리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검열이고 이게 왜 감시 혹은 사찰이고 이게 왜 차별인가, 이걸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의원님 계시지만 왜 이게 탄핵 소추하는 소추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사실 저는 좀 그게 그때는 뭐 사건 자체가 아직 뭐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사실 이 자체가 들어갔다면 오히려 세월호보다도 더 큰 그 파급력이 있는 강한 탄핵 소추 사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아까 말씀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인데, 아까 우리 홍성수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법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명백하게 검열이나 감시에 해당하는 건 뭐 직권남용죄로 강하게 처벌하고, 또 그러나 이제 좀 아까 우리 홍 교수님이 뭐 전공이시지만 차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뭐 민사상 배상이라든지 또는 그 차별기구, 차별시정기구를 통해서 어쨌든 이것이 왜 사회적 이슈이고 이게 왜 헌법적 쟁점인지, 왜 이게 차별인지를 어떤 공론의 장을 형성해 가면서 시민들을 그 장 안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가 가지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을 일단 구분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 또 이런 차별금지법에 의한 어떤 대응, 이런 다양화된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 촘촘하게 대응해야지. 아까 플로에 계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그냥 형사처벌만 가지고 해결하려다 보면 주로 이제 주도한 사람들, 지시한 사람들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실상 이 문제에서 벗어나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다각적인 법적인 비법적인 그런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서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이게 탄핵 사유에 안 들어갔는지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블랙리스트 관련한 물적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물적 증거 확보된 시기가 검찰 수사에서 특검으로 넘어가는 그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가 이게 김기춘을 잡고 이게 박근혜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탄핵 사유가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국정조사 마지막 날 조윤선 장관이 안 나왔을 때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의원 셋이 잡으러 갔어요. 동행명령장을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들고 가겠다.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출발하는 거 뉴스 보고서
조윤선 장관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아, 제가 지금 갑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무슨 가냐? 내가 지금 우리가 먼저 출발했는데 기다려라. 동행 명령장 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아, 의원님 제가 갑니다. 아, 출발했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는 그걸 물었어요. 블랙리스트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블랙리스트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저는 이게 형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말고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루 종일 그것만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회 당에서도 그러고 국정조사위원들도 약간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오늘 토론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못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이 김기춘 공소장에 보면 교육 쪽,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이 산하 전부 전수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럼 이쪽도 다 적용된 거예요. 이쪽만 문화예술 쪽만 드러난 거죠. 이동희 교수님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2014년 6월 이후부터 심사위원을 부르지를 않더라. 전화가 안 오더라. 많은 교수님들이 아마 그건 거의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많은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된 건데 여기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예술인들 중에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대로 자괴감을 느끼고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여기 9,473명 말고 따로 3,000개 단체 8,000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또 보니까 기존 관리 리스트라고 또 있어요. 기존 관리 리스트 여러 개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실체 전모를 다 밝히지 못한 겁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예술인들에게 다른 리스트가 많다는 걸 좀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과장과 직원들이 와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술행동, 또 민변 참여연대, 또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또 여러분들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근데 토론회는 끝나자 아마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장전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이제 문화예술계 쪽에 계신 분들만 얘기하는 것과 변호사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하고 이게 많이 다른데, 같이 만나서 실제로 제도나 이런 법제도 개선과 관련돼서는 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치가 담기는 제도나 법이라는 것들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다른 자리에서 이후에 후속 논의들을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